부모가 없는 자리를 내가 다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 될까봐 또막 걱정만 하시면서 키우셨을 것 같은데, 키우다가 굉장히 가슴 철렁했던 끔찍했던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, 할머니. 지금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. 예. 우리 민지 학교 3학년 올라갈 때, 초등학교. 예, 예. 초등학교 큰 토사견이 나와서 우리 민지를 온몸을 다 물어가지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. 이 목에 그 핏줄을 어머나. 물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아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박동이까지 멈춰버렸어요. 아, 맥박이 예, 멈출 정도로? 죽었다 살아나왔지요. 아니, 너무 어려가지고. 근데 손녀 민지 씨 생각이 나요, 그때? 그때 이제 1년 동안 학교도 못 가고 병원 생활을 했었었는데, 그 1년 동안 할머니께서 병원에 계시면서 응. 병간호를 계속 해주셨거든요. 어머나.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지금의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노래도 못 불렀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. 제가 다 마음이 지금 철렁했어요. 우리 손녀분이 우리 민지 씨가 할머니한테 모든 것이 당연히 다 감사하겠지만, 금전적인 지원도 할머니가 지금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. 같이 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지원을 이제 다 할머니가 해주셨고, 또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등록금, 또 아까 차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때 차도 이제 할머니가 직접 대주시고, 집에 이제 서울살이 하라고 보증금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, 무엇보다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드린 거는 농사로 어렵게 번 돈인데 손녀 가수 하라고 앨범 냈는데 제 비용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네. 그걸 또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다 지원을 해주셨었어요. 아니, 근데 할머니 갑자기 손녀가 이렇게 생활 하다가 할머니 나 가수 될래요 했을 때 이렇게 반대하거나 좀 그러진 않으셨어요? 어떠셨어요? 할머니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 거라고 반대를 조금 했는데, 어릴 때이 애기가 죽다가 한번 살아난 애기라 나서 그저 고마워서 애가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뭘 해본다고 하겠는데 어쩌겠어요. 그래요. 할머니께서는 이제 저잘 되는 게더 좋으시다면서 이제 무릎 수술도 하셔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미루시고, 또 최근에는 치매가 살짝 주고 계셨는데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자식들한테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. 옆에서 제가 직접 모시지는 못하니까 크게는 못 해드려도 할머니 좋은 옷,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게 자리 잡아서 손녀 잘 뒀다고 자랑하고 싶어요. 그래서 꼭 성공하고 싶어요. 자, 그러면 오늘 노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불러줘야 될것 그러겠네요. 같아요. 어떤 예. 노래 준비했나요? 김호중 씨의 할머니라는 곡 준비했습니다. 예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